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댓글은 영상 제목, 저런 직업군이 공부하는 건 맞지 않나요? 무시해도 될것 같은데요. 님도 저런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뭐냐면,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남자분들 중에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택배 일이 있겠고, 뭐 제조업 생산직도 있고, 노가다도 있고, 아니면 뭐 고기잡이, 뭐 화물차, 버스기사 많잖아요. 예, 어느 정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누구나 다 아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힘든 일을 하더라도 무시받을 권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뭐 못 배웠다니, 아니면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제 방송에 우리 택배 일을 하시는 그 물건 넣는 택배님도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본의 아니게 무시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월등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공부 못하면 택배 일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저한테 택배 일하신 분들 중에 4년 전 나온 사람도 두두두 빼빼이거든요. 예. 뭐 대기업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뭐 몇 분이 나왔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뭐 대기업 다녔다가 뭐 잘리거나 마음에 안 들어 나오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처지를 인정하고 메타인지 해가지고 택배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그 사람이 뭐 나쁘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특정 직업군을 뭔가 싸잡아서 나쁘게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남의 직업을 무시하는 애들 치곤 노가다 같은 일, 힘든 일 하면 바로 빤스런 하거나 사장 또는 선임한테 상식적으로 어긋난 행동. 예를 들면 무단 퇴사, 도와주거나 시간 내서 가르쳐줬는데도 정작 돌아온 건 통수, 잡수쟁이들 하더라. 인터넷 백수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사회생활 배웠고 SNS 보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결국 자기 것이 아닌 전부 리플리즘군 같은 발상. 돈은 돈대로 쓸지 모르는 인간이 타 직업군을 까는 건 그만큼 나이 먹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전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힘든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힘든 일은 알고 보면 꼭 대한민국 사회나 이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웃긴 게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일 많이 무시해. 택배 같은 거 없으면 안 되냐, 여러분. 택배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주문해가지고 어떻게 물건 받을 겁니까? 좀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택배기사를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무시해요. 제가 택배기사도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무시하냐 하면 선비를 따지면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고 그중에 누가 많냐 하면 주부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누구 직업을 무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무슨 권리로?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아파트 사니까? 그게 뭐 벼슬이야. 벼슬 아니잖아. 응?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집안에서 편하게 집 앞까지 와가지고 벨도 눌러주면서 자기가 구매한 물건을 바로 다음날에 갖다 주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고? 그럼 자기는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고마운 일을 했냐고. 어? 이 대한민국에서 택배기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 좀 이렇게 직업 무시하는 사람들 택배 상하차에서 무보수로 좀 일시키고 싶어. 정말로 우리나라에 좀 이런 법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남의 직업 비한다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 있으면 저기 옥천 범위다로 강제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보수로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못할 텐데. 도망가면 잡아오는 거야. 도망가면 다시 잡고 도망가면 다시 잡고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죠. 도망갈 때마다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야. 아니 그거 아셔야 돼요. 힘든 일을 누군가 해야 돼요. 해야 돌아가.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힘든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이 힘든 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도 꾸리고, 원하는 공부도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권리로? 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내가 좀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무시할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할 만한 기본적인 이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의 직업을 제일 무시합니다. 갑질 같은 것도 보면 갑질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갑질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자기들이 인생 안 풀리는 것을 왜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한테 풀어요? 자기들이 못난 거잖아. 자기들이 뭐 하는 게 없는 거잖아. 그걸 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풉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저분들은 힘든 일 하면서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나는 그돈번거 가지고 적금도 넣고 집도 사고, 나는 자신의 인생을 알차게 만들고 있는데 본인 뭐 하고 있는 거야? 방구석에서 맨날 남의 직업 무시하고, 맨날 온라인에 돌아와가지고 남의 직업 까기나 하고. 자기는 그럴 깜냥도 안 되잖아. 자기는 뭐 지금 방구석에 앉으면서 아웃풋 만드는 게 뭐가 있어? 돈을 벌기라 했습니까? 아니면 뭐나뭐 뭔가 이제 내 내가 번 돈으로 뭐 뭔가 만들기로 했어요? 뭐 집을 산 적이 있습니까? 차를 산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결국 방구석 탈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그래 잘난 게 있다고. 이 직업은 무시받는다.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럼 본인은 배운 사람이냐고요. 배웠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못 나오는 거야? 자, 무단퇴사 도와주거나 시간에서 가르쳐 줬는데도 정작 돌아오는 건 통수 잠수생이들. 아니, 우리가 뭐 노가다나 힘든 일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 힘들어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더라도 그만둔다 얘기하고 그만둬야죠, 뭐. 이거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인생을 배우는 거야. 온라인으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세상 모든 게 온라인에서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 사회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이 대단해도 온라인은 온라인뿐이지 않습니까? 온라인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무리 온라인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온라인은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온라인은 그 제대로 된 것보다 제대로 안된 것들이 더 많아요. 검증이 안된 것들이 많아. 검증이 안된거 투성이 아닙니까? 가짜 투성인데 거기서 뭘 믿고 뭘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뭘 배울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웠으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왜못 나오는 거야? 도끼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 나와가지고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왜 하나도 못 써먹는 거야? 당연히 못 써먹죠. 온라인에 배운 거니까. 검증도 안된 거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거니까 못 써먹죠. 여기서 뭘 배워? 아니, 인생과 사회는 밖에 나와서 배우는 거야. 밖에 나와가지고 부딪혀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여기서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긴 합니까? 여기서 뭘 배우는 거야? 어? 아니,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워서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뭐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돈이라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버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럼 배우는 게 아닌 거잖아. 어?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온라인에서 뭐 지금 내가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글 적고 커뮤니티 활동하고 댓글 달고 하는 게 본인 인생 얼마나 유익하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대안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 아무 대안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온라인에서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배울수록 본인 인생은 겉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 발전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 배우는 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저 온라인에서 인생을 한 5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누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바보로 보죠. 우리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학교 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조치사회에서 배운다거나 시험을 통해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에 누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온라인에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는 없어요. 다 하나같이 자존감 낮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감추며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는 보잘것 없는 사람 천지 삐까리인데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배울 것도 없구만. 아니, 배운 게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도 하고 있는 사람도 무시하잖아. 뭐 생산지 무시한다거나 보안업체 무시한다거나. 그래도 아십니까? 내 팩트를 한번 얘기해 줄까? 니네는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 그 사람들 그래도 일이라도 하고 있지.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뭘 무시한다는 거야. 무시당할 사람은 본인이라니까, 본인! 아니, 웃긴 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도 하고 있는 사람 비판을 해.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남의 직업까지 폄하하고 무시하고 뭐 힘든 일 한다 무시하고 가방끈 짤때 무시하고 무식하다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본신들은 단 1도 무시할 자격이 없어. 무시해서도 안 돼. 아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 남의 직업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 힘든 일 하면서도 나는 만족하고 사신 분도 많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렇게 인생 배우고 하면 어떡할 거야? 뭐 써먹을 거야, 앞으로? 여태까지 써먹어 본 적이 없잖아. 여태까지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써먹을 거야? 계속 그 온라인 사회에서 난 인생 배웠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이 먹고 이 시간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서 방구석에서 인생 배우고 사회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나오세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라도 하면서 부딪히세요. 인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필드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